뉴스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정규 수업 전후로 하루 2시간의 놀이 수업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2천여 개 학교에서 본격 시행됐습니다. 국가가 아이 돌봄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과 혼돈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현장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영어 수업이 한창인 5학년 교실에 1학년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교실을 잘못 들어온 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복도로 나간 아이는 길을 잃고 헤매다 다른 교실로 들어가고 곧이어 선생님 손에 이끌려 또 다른 교실로 향합니다. 영어 교담실을 오후에는 돌봄으로 활용하는데 그 학생이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다시 안내해 주고 가는. 이후에도 늘봄 학교 교실을 찾는 1학년 학생들의 방황은 계속되고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들은 안내하랴, 문닫으랴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합니다. 수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노크도 안 하고 갑자기 시끄럽게 들어오고 해서 수업에 방해도 되고 선생님도 힘드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해. 기존의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 돌봄 교실에 갑자기 늘봄 학교까지 추가되면서 교실 부족으로 학생들이 이곳 저곳을 헤매게 된 겁니다. 급기야 길을 잃은 1학년 학생들이 사라져 학교에 비상이 걸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잃어버려서 한두번 정도 그랬어요.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방송을 하고 찾아다니고 학기 초라서 더 조금 애먹었던 적이 있어요. 늘봄 학교와 교실을 공유하는 기존 학급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실 벽에 걸린 수납함을 열자 커다란 식칼이 나옵니다. 늘봄 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기 위한 식기와 각종 집기들이 기존 학급 교실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5학년이라서 키가 커서 이거를 또 만져서 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늘봄 학교에 교실을 내준 교사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인 창고에 앉아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보내고 난 후에 수업 준비할 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커요. 제가 쓰는 교과서, 지도서, 그리고 또 준비물 등이 다 교실에 있잖아요. 교사들은 늘봄 학교 시행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2천여 개 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 학교는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내후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 현장에서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밀어붙인다면 늘봄 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까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학교로 밀고 온 느낌이라서 체계적으로 뭐가 운영된다기보단 그냥 진짜 애들이 잠깐 막 모여 있다가. 교육부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김태윤입니다.